당장 반도체 공장을 멈춰 세워야 할 위기에 처한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직접 일본으로 출국했습니다. 주말에 삼성전자 본사에서 이재용 회장이 직접 부회장이 직접 이 반도체 공장을 멈춰 세워야 되냐 어떻게 해야 되냐 대책회의를 갖고서 일본으로 긴급 출국을 했어요. 반도체 업체 관계자는 추가 재고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다. 언론에서는 뭐 한 달, 석 달 얘기 나오지만 재고가 며칠밖에 남지 않았다는 얘기도 있다. 라고 하면서 며칠 뒤면 삼성 반도체 공장 멈춰 세울 수도 있다. 지금 초위기 상황을 삼성이 지금 예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재계 관계자는요. 기업들 스스로 살길 찾아야 하는 처지에 내몰렸다. 뭔가 불만이 높아지는 분위기다.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허나 소장님. 네. 지금 이재용 부회장이 직접 일본으로 떠났단 말이에요. 가서 일본 기업 관계자 들과 만날 것으로 지금 예정돼 있어요. 지금 출국하는 모습, 도착하는 모습, 저희를 포함한 뭐 많은 언론들이 함께 취재를 하고 있는 건데, 야 이거 뭐 정부끼리의 어떤 이런 상황에서 아무리 저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이 지금 절박한 마음에 가긴 했지만, 일본의 기업들도 사실은 우리나라에게 좀 팔고 싶어 한다고 해요. 네. 근데 정부 눈치 보여서 못 팔고 있다. 뭔가 좀 물꼬를 좀 찾았으면 좋겠어요. 네, 뭐 이재용 부사장이 거의 뭐 장관이나 영웅 같아 보여가지고 조금 어색한 면이 있습니다. 리더십 전문가가 얘기를 했는데 비난,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보스는 비난을 돌리고 리더는 그 잘못을 바로잡는다고 합니다. 우리 국민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리더는 누구일까요? 아마도 민간 기업 이기보다는 우리 정부이기를 더 바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가 리더십을 발휘해서 이 잘못을 좀 바로잡는 데 노력해줬으면 좋겠고 물론 민간기업도 함께 해주면 더 바랄 나위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 지금 민간기업까지 나서고 있는 이유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되게 애국심이 강하잖아요. 예. 애국심이 강하기 때문에 사실 예전 IMF 때 우리 금모으기 했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대단했죠. 예, 근데 지금 일본산 불매운동 하려고 하는데요. 그렇게 감정적 대응까지 하는 것은 사실은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제를 위해서 감정적 접근보다는 제대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한 리더십을 발휘해줬으면 좋겠고 또 하나 아베한테 한 가지 감사한 게 있다면 감사한 게요. 제대로 악역 역할을 해줘서 악역. 우리나라 정치인들 여야가 좀 화합이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모처럼만에. 네, 모처럼만에. 앞으로도 이렇게 화합해서 우리나라 국익을 위해서 좀 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일본의 경제 보복, 아베 총리의 근거 없는 주장, 이재용 부회장의 출국, 다양한 소식 전해드렸습니다.